있죠. 그렇죠. 이 이일복 선수는 아마추어 경력도 14번이나 있고, 네. 또 전국 신에서 최우수 상을 탔어요. 네. 그래서 이번 그 프로로 전향해가지고 신인왕전에서도 배도급의 선수가 가장 우수한 선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이일복 선수가 최우수상으로 지목이 됐습니다만은, 네. 중간에 이제 안현 선수에게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막상막하게 게임을 하다가 네. 특히 라스트 다운에 다운 한번 당한 것이 결국 이 승패를 좌우하는 그 기로에서 네. 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이일복 선수는 아마추어 캐리어도 풍부하고 또이 프로 신인왕전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발전의 캐리어로 봐서 앞으로 상당히 그 전망이 밝은 선수입니다. 네, 그 장래가 이제 그 기대되는 이일복 선수 아닙니까? 네. 페더급에서 이제 조금 올라간다면은 나이가 있으니까 주니어 그러겠죠. 라이트까지 올라갈 수 네.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그 초반 아닙니까? 이제 좀 시작하는 선수로서는 네. 다 6번 싸워서 5번 이기고 물론 한번 그 판정으로 졌습니다만 3번도 KO로 이겼어요. 다운도 네. 당했지만요. 이게 워낙 그 스피드가 있고 정확한 펀치를 가익하기 때문에 그 KO율이 3번씩 났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한번 졌다는 것이 결국 진영전에서 준결승에서 강적을 만나서 패했다는 네. 거. 상당히 막상막하게 게임의 실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네. 먼저도 말씀드린 것이 최우수 선수 지목을 후보로 됐었는데 그만 중간에 탈락을 내버렸죠. 네. 그러니까 뭐 신앙전에서 탈락이 됐다 하더라도 뭐 지금 8번의 캐리어를 가지고 앞으로 또 이제 극동 슈퍼 섹션에 이제 적을 두기 때문에 네. 뭐 시합은 아마 가질 기회가 많아지다고 봅니다. 네. 예, 이일복 선수가 그 신인왕에서 브레이크 걸린 거는 그 이제 그 연속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조금 내 최종 조절에 좀 무리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 그 신인왕전에서 그것이 상당히 지적도 했는데요. 결국 예선에 한번 달고 최종 그야말로 결승에 한번 달았습니다만은 한 5, 6일 동안 그냥 계속되기 때문에 그 최종 조절을 해가지고 그것도 조절을 하다가 결승에 대비해서 최종 조절을 하던 게 그만 지나치게 지적을 네, 감수했어요. 네. 예, 준결승 내놓고 했어야 할 텐데 막 그쪽에서는 미리 최종 조절을 해주다 하는 것이 그 실패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 체급 경기에서 이 자기 그 체중을 그 조절한다는 게 무조건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체중 조절에 실패했다는 것이 준결승도 무난히 올라간다. 네. 결승에서 이제 그 당일날 개최랑 아침에 했기 때문에 네. 전날 개최랑 전날 체중을 어느 정도 감량해놓자 하는 것이 실패했었어요. 네, 너무 무리하게 네. 감량을 해서요. 네. 자 이제 그 박상훈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 박상훈 선수는 16살이고 데뷔죠. 박상훈 선수는 22살이고 이전 1승 1패 아닙니까? 네. 58.7kg. 지금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일복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박상훈 선수가 소개되고 있는데 박상훈 선수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22살 아니에요? 이일복 선수는 제 살이 많죠. 네, 키가 상당히 적은데요. 네. 1m61, 이일복 박상훈 그렇죠. 박상훈 선수 키가 적다는 것보다 이일복 선수 키가 상당히 크다고 그렇죠. 봐야죠. 아주 다부지게 생겼습니다. 네. 반면에 네. 이 박상훈 선수는. 그 박상훈 선수는 이제 두 번 싸워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했는데 네. 신인왕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제1차전 싸우고 제2차전에 그만 백동백에 그건 패했죠. 그 신인왕전에 출전했던 두 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검은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이일복 선수, 흰 팬츠가 박상훈 선수입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신인왕에 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일복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기도 많이 아마추어 했고요. 경력도 네. 아마추어에서 최우수상을 탔고 네. 또 이 프로 조냐에서도 이 신인왕전 나오기 전에 두 번이나 싸운 경력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8전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이일복 선수가 6전 5승 1패 한 번밖에 안 졌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그 체중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졌는데 예, 이 지금 그 경기를 보니까 박상훈 선수는 단신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단신의 선수니까 파고들어서 양 옆구리를 때리는 거 지금 그 아주 그 침착하게 잘 경기를 하고 있네요. 박상훈 선수 그렇게 해야 할 텐데 네. 이일복 선수가 상당히 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팔이 길고 네. 이제 어떻게 파고들어가느냐 이것이 하던 저한 박상훈 선수는 상당히 아마 고민이 아닌가 생각돼요. 네. 밀고 들어오고 있는 박상훈.
서서히 다가서고는 이일복. 네, 레프트 터치는 이일복입니다. 이일복 다가서고는 이일복입니다. 레프트. 아주 이일복 선수 깨끗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크닉이 좋다는 얘기인데요. 네. 네, 계속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는 박상훈. 다가서는 이일복. 이일복이 앞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레프트 더블 펀치 이일복. 레프트 치는 이일복. 네, 레프트 아주 날카롭습니다. 레프트 스트레이트 이일복. 레프트 계속 던지는 이일복입니다. 네, 박상훈이 들어가기가 조금 급할 것 같습니다. 네, 이일복이 아파를 치는군요. 네, 레프트도 더블 펀치를 가격하고 또 이제 키가 작은 선수가 축구로 들어오니까 라이트 아파도 잘 쓰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박상훈은 접근하기가 무척 그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거침 이제 간격을 두면 안 돼. 박상훈 선수는 막 뛰어들어다 잘못하면 라이트 아파를 맞을 수 있고, 막 가능하면 어떻게 카발하고서 코나 로프 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한번 승부를 결해봐야 할 텐데요. 크런치 됐습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일복 선수와 박상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서서히 다가서는 이일복, 레프트를 계속 던지는 이일복입니다. 네, 이일복 레프트에 박상훈이 약 벌리는군요. 그렇죠. 공 올려서 1회전 끝났습니다. 그 이일복이 레프트를 아주 그 잘 때리고 있네요. 그 네. 맞는 타이밍도 좋고. 아주 키가 크고 또 팔도 길고 하니까 막 키지근 선수에게 레프트 잡을 툭툭 치면서 들어오는 거. 레프트 더블 펀치를 가져 보드도 치고. 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신인 선수선 상당히 그 홈 잡을 데 없는 기초를 지니고 있다고 보겠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이 지금까지 신왕전 때, 네, 신왕전 때 이제 하여튼 세 번 교리 올랐는데. 이일복 선수죠. 네, 단발에 상대를 교시했다는 것보다도 정확한 펀치를 각약하고 그다음 이제 연결 펀치를 구사해서 상대를 다운 또는 키워시켰어요. 네, 아주 그 눈매가 날카로운 네네.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일복 선수. 이제 박상훈 선수인데 박상훈 선수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그 경기가 어떻게 풀어지느냐가 달려 그렇죠. 있는데. 네. 공 올려서 2회전 시작됐습니다. 검은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이일복, 흰 팬츠가 박상훈. 네, 박상훈이 머리로 밀고 들어가는군요. 머리가 먼저 들어가면서 이제 그 펀치를 날리는데. 이제 떨어져서는 안 되고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머리가 먼저 들어가는군요. 다시 크린치 됐습니다. 저렇게 접근됐을 때 크린치를 할 게 아니고요. 이제 이일복 선수를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박상훈의 입장에서. 근데 접근해가지고 다시 계속 똑같은 그 자세가 반복이 되는데 접근했을 때 주먹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렇죠. 저 박상훈 선수는. 다가서는 이일복. 기대되는 그 유망주입니다. 라이트 앞받치는 이일복. 원투 스트레이트 쳤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가는 이일복. 코너 쪽에 몰려있는 박상훈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거리 좁혀 들어가고 있는 이일복. 레프트 치는 박상훈. 네, 레프트로 그 휘어치는군요. 훅으로 치는 그 이일복. 이일복이 접근하면 훅을 치고 하니까 참 박상훈이 괴롭겠습니다. 지금 박상훈 우선 거리를 좁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네, 머드브로 이일복. 네,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잘 받아치는 박상훈. 네, 머리가 먼저 들어오는군요. 지금 박상훈 선수. 다가서고는 이일복. 레프트 치는 이일복. 네, 라이트가 빗나갔습니다. 머드브로 레프트 폭치는 박상훈. 네, 이번에 라이트 이일복 맞았습니다. 네. 네, 레프트 이일복. 검은 팬츠 이일복, 흰 팬츠 박상훈. 단신의 박상훈 잘 싸우고 있습니다. 다가서는 이일복입니다. 레프트 네, 라이트 후 박상훈. 네, 롱 훅을 이일복은 저건 피해야 되는데 그건 맞는군요. 그러니까 수리 들어오면 치겠다. 거기에 이제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리에게 기습 단발을 맞아요. 네, 버드브로 박상훈 버드브로.
계속 다가서는 일복. 허리 움직여, 허리 움직여. 상체를 많이 움직이는 박상훈, 버드브로 치는 일복. 완투 치는 일복, 라이트 치는 일복. 롱훅 치는 박상훈, 끌어나오. 양훅 휘두르는 일복입니다. 레프트 일복, 레프트 훅, 라이트. 타이밍 맞지 않았습니다. 완투 치는 일복. 일복 대쉬하고 있습니다. 로프로 등지고 있는 박상훈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역습으로 나오는 박상훈, 로프로 등지고 싸우고 있는 박상훈, 다가서는 2일복입니다. 호응 울려서 2회전 끝났습니다. 네, 2회전 끝날 때쯤에서는 2일복 선수의 그 맹렬한 대쉬였었죠. 네네네. 에, 박상훈 선수가 간간이 롱 훅은 휘둘러서 쳤는데 그 2일복의 아주 무서운 대쉬를 받았어요. 네, 라이트, 레프트 빗나가고. 네, 그러니까 그 라이트 보디, 레프트 후, 라이트가 또 빗나갔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 라운드 초까지는 이제 박상훈 군이 들어오는 걸 기다렸는데, 네. 그 라운드 그 끝머리 가서는 이제 선제 공격으로 나갔어요. 그 때문에 조금 불꽃 튀는 그 게임이 예, 진행됐는데요. 네. 좀 더 이 일복 군이 몸을 사리지 말고 적선을 뛰고 나간다면 지금 벌써 이 박상훈 군은 네, 맞았기 때문에 조금 지셨다고 봐야죠. 네. 그런 점에서 이일복군이 시합을 빨리 끝내려고 마음먹으면은 아무래도 선제 공격으로 나오면 시합은 빨리 끝나게 되지 않나 생각돼요. 네네. 이제 3회전 시작되겠습니다. 이일복 선수와 박상훈 선수의 3회전 시작됐습니다. 검은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이일복, 흰 팬츠가 박상훈. 장체를 많이 움직이는 박상훈. 아주 경기 내용도 대조적 아닙니까? 네. 두 선수가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이일복입니다. 이일복 접근 전 다시 빠져나오는 박상훈. 이번에 그 라이트 아파 아주 좋았습니다. 네, 머리로 밀고 나오고 있는 박상훈. 박상훈이 머리로 미는데 저거는 조심을 해야 되겠군요. 근데 거리를 스텝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머리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지쳤다는 얘기인데 벌써. 상체를 많이 움직이는 박상훈. 네, 코피를 흘리고 있는 박상훈입니다. 하여튼 박상훈 선수는 몸을 많이 움직여야지. 네. 많이 움직이지 못하면 일부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렇죠. 네, 많이 움직이는 편이 먼저 피를 느끼게 되죠. 네. 라이트, 레프트, 이일복. 코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박상훈. 라이트 끝뜨시는 이일복입니다. 밀고 들어가는 이일복. 아주 잘 싸우고는 이일복 선수. 가고 올려, 내리고 나서 가고 올려. 큰 거를 너무 많이 맞습니다. 네. 이 박상훈 선수. 레프트 치는 이일복. 시간이 갈수록 이일복 선수의 일방적인 공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일복 선수가 이제 초급하게 상대방의 라이트로 다 떨어뜨리려고 너무 케어를 의식하는 것 같죠. 거듭으로 가벼운 리오트로 그렇죠. 가벼운 리오트로 자꾸 넣어가면서 잡잡했던데 너무 흔들렸던 이일복. 박상훈은 좀 다르게 많이 들었는데 흑트를 했던 박상훈. 로프로 등지고 있는 박상훈입니다.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박상훈. 다가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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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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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서는 일복 버드브로. 네, 버디를 많이 허용하는군요 이 박상훈. 네, 손이 덜 나가요. 네, 몸의 움직임. 네, 손을 좀 내야만 외래 그 일복의 손이 중간에 걸릴 텐데 너무 가발질이 때 말이죠. 일복이 일방적인 공격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박... 네, 머드브로 이일복. 완투 치는 이일복, 아파 치는 이일복. 자, 이 지금 샌드백 때리던 그렇죠. 때리고 있는데 네. 그래도 상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빗나가는 버티가 있습니다. 네. 좌우로 들어왔죠? 네, 좌우로 들어왔군요. 네. 좌우로가 안 들어와도 시합은 뭐 네, 경기가 2번 라운드 네. 넘기기가 어려웠겠네요. 네. 거의 쓰러지려고 하는 순간에 거의 쓰러져갈 때쯤에서 그렇죠. 이 타워를 던졌습니다. 이 세컨에 두 번 한번 위기 단수 조금 전에 네. 위기였었는데 그걸 모면하고 네, 지금 그 이일복 네. 선수의 내쉽니다.
그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완전 그렇죠. 전이 상실된 네, 거 아닙니까? 그랬죠. 네. 네, 여기서 네, 무릎을 꿇을까다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타월가 이제 네, 왔어요, 지금. 이러니까 네. 이제 타월을 네. 던졌습니다. 네. 지금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무방비 상태로. 뭐 저런데 타월가 안 들어와도 카운터 시 조금 그렇죠. 더 시키려면 카운트 쉬는 거고 그냥 시합은 중단시켜도 관계없는 시합인데 그렇죠. 뭐 항복을 했으니까 네, 뭐 저도 어렵죠. 반대 방향에서 네. 잡은 그 느린 동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로 비디오 네, 이일, 그러니까 이일복 선수는 한 방에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타를 그 날려서 여러 번 때려서 이제 그 쓰러뜨리는 그런 거를 많이 내가지고 상대방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